오직 하나님께 더 뜨겁게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함성, 더 뜨겁게 함성,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손재성 목사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붕어게인, 벌써 반년이 지나 23번째가 된 울산의 아주 대표할 만한 교회 태화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세대가 함께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기도용사 가정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영광 누르겠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당신의 위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신의 위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많이 힘들고 험한 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람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손을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보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주제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였던 여러분 그 장면의 바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등장해서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세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일진데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고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이미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엘리야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선지자는 다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아부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제사장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이 제사장은 이미 기능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 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제사도 사라진 지가 오래된 때 그때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고 정확해요.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떠한 왕보다 더 나쁜 왕이었다.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악의 평가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왕보다 더 나쁜 놈. 이보다 더 나쁜 놈은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첫 번째, 이 아합은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왕이었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알이라는 이 가나안의 신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도 정면으로 도전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을 여러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그마치 3년하고도 6개월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추셨어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황망하고 황폐하고 척박해졌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아합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때에 대한 선지서들의 평가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그래서 빈부의 차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극에 달했던 희한한 시대였습니다.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빈부의 차는 극에 달아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비는 오지 않고 농사를 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고 쫄아붙었겠죠. 하늘이 닫히고 나니까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 망하지 않고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하늘이 닫히고 나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쪽을 택하지 못했어요. 바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풍요를 약속해주는 세상 신이었고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알이 우리의 삶에 비를 가져다 주고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속에서 그러한 것도 탐이 났고 조상 쪽부터 들려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뭔가 거림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 거짓이고 그런 신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세상 신은 헛거다. 세상 우상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내 여호와며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의지하고 나를 부요케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30절을 보시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아합 왕 때가 되어서 이세벨에 의해 이미 바알의 여호와의 제단들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너진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 열두 개를 취에다가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무너져 있던 그것을 먼저 세우는 일,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에도 예배가 이게 예배인지 모르겠고 기도의 제단도 무너지고 예배의 토대도 다 무너져 있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선을 긋고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대는 여전히 돈과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단다 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교회가 돼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아주 또렷하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간명하게 두 가지를 딱 기도했어요. 첫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여셔서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37절인데요.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더 결정적인 기도 두 번째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에 아방 때처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황야와 같고 거친 이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적절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들은 동의하지만 저는 이전보다 더 하늘의 문이 참 좁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늘의 문이 좁아졌다. 이전에는 목회자가 뛰어나지 않아도, 학력이 길지 않아도, 능력이 많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더 늦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태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무너져 있던 참된 예배의 기초를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승리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은 야훼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찢으시고 여셔서 하늘의 생명을 이 교회의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밤에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은 야훼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능단을 내 하나님은 야훼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강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예쁜 것들에게 불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참 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사람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좋은 환경을 보고 기가 막힌 환경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물질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현실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크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입술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선언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외칩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여기 영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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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온 세대들이 이 마음을 품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지어다. 영적인 예배로 사명이 회복될 지어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처럼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낙심되고 낙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과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무엇을 얻어야 하며 진로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온 세대들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온 세대들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손을 좀 뻗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향해 뻗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미안하지만 일어나주세요.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대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그런 사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감하게 한번 용기 있게 일어나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청년들도 향하여 손을 뻗어주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무조건 뻗어주세요. 마음껏 기쁨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과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당당하게 기도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다음에 신앙이 이어가는 청년들을 향해 기도하는 사명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뻗어주세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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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7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목소리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영상을 오늘은 좀 다른 영상에 나왔지만 우리 건척도우미에서 우리 많은 선진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다시 무너진 성벽을 기초를 세워가서 우리 다시 영적 부흥의 기도의 사명으로 일어나자고. 그래서 이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특별한 집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부흥 오기를 외치는 것이 오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집회를 가지며 기도하고자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무릎을 꿇고 다시 내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열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기도하시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거나 일어서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시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시거나 무릎을 꿇고 이 땅과 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해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삶에, 이 땅의 교회에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계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시티스 방송가족 기도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운동이 이어지는 것 부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실 때 뜨겁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붕! 아게! 붕! 아게! 붕! 아게! 박수와 함성 찬양합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 한 번 더 손 높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영화로운 주.